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천하 장사 삼손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이에요. 삼손은 누구보다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삼손은 사자를 이길 만큼 힘이 셌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맨손으로 이겼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들보다 너무 강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삼손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어요. 삼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또 삼손은 자기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삼손은 드릴라라는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드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삼손의 힘이 없으면 방법 하나님을 많이 돈을 주겠다. 드릴라는 삼손을 매일매일 졸랐어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매달 말해달라고 자꾸 귀찮게 했어요. 삼손은 할수 없이 말해주었어요.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고. 드릴라는 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렀지. 삼손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다시 무시하는 힘이 나오지 않았어요. 부모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삼손은 힘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눈이 보이지 않도록 다치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곡식 가는 힘든 일을 시키며 비웃고 괴롭혔어요.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 사이에 조금씩 삼손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우상을 섬기려고 거대한 신전에 모였어요. 전체 버리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놀렸어요. 삼손 너 묶음 받들려도 한번 끊어보라고. 하하하. 삼손은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 제 눈을 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그러자 삼선은 몸에서 다시 힘이 생겨났어요. 삼선은 신전 전체에 받치고 있는 두 기둥을 붙잡고 그리고 힘껏 밀었어요. 그러자 기둥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졌어요. 신전 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졌어요. 나오미를 따라간 루시란 이야기예요. 룻기 1장에서 4장까지예요. 나는 집으로 갈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옛날 고향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 나오미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모약 땅으로 이사 왔어요. 나오미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모두 먼저 하늘 나라로 보내는 슬픈 일을 겪었지요.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우리 고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갈 테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과 같이 가겠어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도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의 고향이 이스라엘이 저의 고향이 돼요.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에요. 둘째 며느리 루시 말했어요. 그래 루시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루스는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을 음식을 장만했어요. 나오미가 들어온 베들레헴 마침 추수가 시작되었을 때였어요. 루스는 마이보리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 나오미와 함께 먹었어요. 이삭을 나가서 이삭을 죽는 밭의 주인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저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다니. 요즘 정말 착한 여자군. 보아스는 생각했어요. 요즘 부스란 어머니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는 루시 이삭을 줄 때만 많이 줄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식사하는 자리에도 같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었어요. 보아스는 마음씨 조금 무뎌졌어요. 나오미는 루시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푼 남병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과 결혼을 하게 돼 있단다. 보아스가 너를 좋아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니? 어머니 나오미의 말대로 보아스는 누가 결혼했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오보약이라는 남자 아기를 선물해 주셨어요. 할머니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정말 행복했어요. 착한 며느리 룻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장부터 2장이에요. 엉엉엉 성전에서 한나가 큰 소리로 울며 기도했어요.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었어요. 남편 엘가아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보여 살펴주었지만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부는 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느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아기를 주세요. 아기를 주신다면 그 아기를 하느님께 드리겠어요. 성전의 제사장이 엘리야 한나가 술취한 줄 알았어요. 아니 아주머니 술을 끊으셔야죠. 한나는 엘리장에서 말했어요. 저는 술취한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기도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말했어요. 편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한나는 너무 기뻐서 이 아기를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사무엘이 저승되고 알게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을 데려갔어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섬기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네, 그렇지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한나는 아기를 주었던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사무엘은 성전 역사사에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의 동료성에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와 한나는 예배드리기 위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함께 성전에 왔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거소를 만들어 왔어요. 엘리야와 한나는 부부에게 엘리 제사장은 축복해 주기 바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했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다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주세요. 엘리 제사장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무엘은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느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스리게 되었어요. 네, 오늘은 제가 두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주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 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줄게요. 그럼 안녕!